1초에 두 개는 1초에 두 개는 1초에 두 개는 해야 돼. 1초에 두 개는 해야 돼. 사실 삼복도로 부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매일 출퇴근하는 길일 수도 있고 내 집 앞에 도로일 수도 있어요. 부산의 삼복도로가 특별한 이유는 이 전쟁 때 6.25 때 유일하게 이 부산 지역만이 이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인데, 그래서 피난민들이 막 몰려서 오다 막 살고 살다 보니까 집 지을 데가 없으니까 판자촌이 산 위로 이렇게 지어지다 보니까 이 삼복도로, 이 산을 넘는 도로 양옆으로 주택가들이 꽉 찼어요. 지금은 주택, 옛날에는 판자촌이었겠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트럭과 승합차 두 대도 간신히 지나가는 공간을 부산은 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어이구, 지금 오른쪽 보시면은 아찔하죠? 이게 막 강원도에 막 한계령이나 미시령 터널 안 넘고 옛날 길로 갔을 때 막 그런 길 아니고요. 그냥 부산 사람들의 일반적인 출퇴근길, 하굣길, 등굣길. 이러니까 산복도로라는 그 명칭 자체가 부산이 독차지할 만하겠죠. 오늘 지금 찾아가고 있는 데는 삼복도로에 위치한 168계단이라는 곳입니다. 아까까지는 저희가 차로 이렇게 칭칭 다녔는데 여기부터 너무 좁아가지고 직접 걸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관광적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기도 했지만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양옆으로 보면 다 주택이잖아요. 자신의 그 삶의 터전이거든요. 말하면서 오다 보니까 도착했습니다. 와. 그리고 근처에는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걸어서 오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 노약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모노레일이 건축돼 있습니다. 와, 그리고 다행이에요. 모노레일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오시면 진짜 압도감이 엄청. 이건 뭐죠? 오물? 오? 진짜 물이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진짜 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승강장으로 갈까요? 승강장으로? 승강장으로? 승강장으로 가죠. 올라가야지. 아니, 모노레일 놨던 거 왜 이렇게 날탑니까? 아, 1초에 하나요? 168초요? 그러면 1초에 두 계단이면 그 84초? 아, 근데 충분합니다. 왜냐면 계단이 1초에 딴, 이거 벌써 1초 안 되거든요? 자, 168계단, 저는 84초 만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준비 시작. 아, 저는 가뿐하죠. 왜냐면 저는 그 군대도 갔다 왔고 지금 한참 젊은 나이고 아직까지 20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계단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계단이 아니에요. 규격이 다 달라. 아, 허벅지 터진다. 허벅지 터진다. 지금까지 빨리 당겼으니까 시간 충분할 거야. 40초. 잠깐, 1초에 두 개는 해야 돼. 1초에 두 개는 해야 돼. 1초. 아, 삼각대 가벼운 거 가지고 올걸. 셀카봉이 너무 무거워. 1분 30초. 90초. 꼰대 살아있네. 죽은 것 같은데요. 6초 초과했습니다. 90초 걸렸습니다. 90초. 자, 168계단의 꼭대기에 올라오시면은 이런 어묵 카페가 있습니다. 어묵 카페, 부산에 왔으면 당연히 어묵이죠. 우아하게 썰어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168계단 올라오시면은 제가 오라고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여기 들리게 될 거예요.
어묵은 부산이지. 어묵 어묵 아 죄송합니다. 야, 여기가 168계단 제일 꼭대기 층에 있는 전망대인데요. 아, 힘들게 올라온 만큼 보람이 있습니다. 이 계단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 역사적인 좀 아픔도 있고 한 곳인데, 밑에 아까 우물 보셨잖아요. 그게 생각해보니 또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게, 그 당시에는 요 위에 사시는 분들은 그 밑에서 이 물동이를 길러가지고 요 위까지 이 계단을 타고 이 계단을 올라왔었다는 거예요. 참 아픈 역사지만 그래도 이게 지자체와 이 지역 주민들이 좀 지혜롭게 잘 해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명소로 지금 만들어낸 것 같아서 참 뜻깊고 역사 깊고 이쁘기까지 한. 아, 어머님 여기 지역 주민이신 거예요? 여기 지역 주민이세요? 네. 이거 없을 때 어머니 어떻게 다니셨어요? 네? 없을 때 어떻게 다니셨어요? 뭐 계단으로 되겠지. 옛날에는 여기 막 물동이 있고도 올라갔다는데. 예. 부산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 되겠지. 유튜브 아세요? 유튜브 부산 관광공사 유튜브에 이거 올라가도 돼요? 예. 어머니 인터뷰한 내용? 예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올라가도 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역이 너무 이뻐가지고.